안녕하세요.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. 제가 그냥 소환수 빌드 하나 사봤는데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. 부패 골렘 네 마리고요. 한번 역병 지도를 가만히 있어도 클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. 아예 가만히는 아니겠지만 타워를 좀 깔아주면 된다고 하거든요. 가보죠. 자, 일단 맵은 15티어고요. 16티어가 없어서 15티어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도 소환수를 깔아주긴 해야 되겠죠. 개인적으로는 이거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이 3단계가 제일 길막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조심해야 되고요. 나왔네요. 한번 여기 있어 볼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아이고, 깨질 뻔했네. 어서오세요, 정글 선생님. 자, 가만히 있어도 역병을 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아, 버프 안 켰네. 감사합니다. 좀더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나? 저도 이거 세팅 그냥 착용해놓고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이 정도면 진짜 라면 먹어도 되겠는데?
근데 딜은 얘 보스한테 들어간 딜이 어마어마하네요. 약간 출혈 딜처럼 그냥 쭈쭈쭈쭉 달아버리네. 이 정도면은 뭐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, 망량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제가 움직이는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무빙도 조금 해줘야 되고, 공격을 쉽게 하기 위해서. 이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패 골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대도 상당히 준수한 가격대에 제가 사온 거고요. 제가 비록 세팅은 안 했지만,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정말로. 와, 좋네요, 여러분. 부패 골렘 한번 찍먹으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한 100액대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뭐 직접 만드시면 100액도 안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